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렌쟁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주러 나온 것은 이제 붉은 닭의 새 업데이트를 맞아서 밸런스 패치도 됐지만 스킨이나 기타 다른 영웅 갤러리에 들어갈 것들이 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일단 디바부터 먼저 볼까요? 근데 노래가 안 바뀐 것 같은데? 노래가 이게 바뀌던데 딩딩딩딩딩딩딩딩딩 하면서 바뀌던데 한번 뜨고 나서 그 다음 안 뜨는가 보네요. 일단은 디바 먼저 보도록 합시다. 그 이전에 공개됐던 디바 스킨 꽃가마 간장게장이라고도 하던 꽃가마 의외로 괜찮은데요? 퀄리티가 좋은데? 총 황금보기 같네요. 이 부품들이 황금 같아. 여기 무늬도 구름 무늬 같이 돼 있고, 잘 만든 것 같네요. 잘 뽑힌 것 같아. 디바도 귀엽게 잘 났다. 잘 뽑혔어요. 감정 표현? 감정 표현도 있네. 큰절. 이건 저 스킬을 끼고 해줘야겠는데. 영웅이네요. 이거는 전설이 아니고 영웅이네. 복주머니. 귀엽다. 이거 봐당. 내가 최고야. 없나 대사는? 작은 고추가 매운법이지. 작은 고추가 매운법이지. 콩이야? 작은 고추가 매운법이지. 스프레이 같은 건 굳이 볼 필요 없고 하이라이트 연출은 디바에 나온 거 없고요. 겐지는 뭐 추가된 거 없었나? 겐지는 이번에 추가된 게 자신을 알아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법. 대사밖에 없는 것 같네요. 대사밖에 없네. 겐지 불쌍해. 이전에 추가됐었던 것 때문에 따로 겐지한테 추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라인하트 사오정. 예, 그거죠. 서유기 스킨으로 지금 4개 나왔죠. 사오정, 저팔계, 삼장법사. 한 명 뭐지? 기억이 안 나니까 이름 뭐였지? 하여튼 보여주도록 하죠. 사오정. 하필은 왜 라인하르트로 만들었지? 라인하르트 스킨이 별로 안 나와서 라인하르트로 한 것 같은데 전설 스킨이라기에는 퀄리티가 무기 퀄리티가 장난 아니네. 무기 이거 한 대 때리면 죽겠는데? 기본 스킨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무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내가 닭디빌. 내가 닭디야. 93 닭디입니다. 저는 이번 연도가 바로 저의 해죠. 93 닭디. 딴 건 없네요. 로도그. 저팔계. 역시 로도그는 저팔계죠. 무기 봐. 갈고리 보세요. 갈고리. 와우. 갈고리 엄청 간지나게 생겼는데? 총도 나름 잘 만들었네요. 갈고린 진짜 간지나는데? 꼭 사야겠네요. 진짜 꼭 사야겠다. 진짜 로드오그 스킨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. 이구나. 전기숙자에나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왔구나. 연속으로 할로윈 이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많이 나온 줄 알았어. 다 내 거야. 귀엽네. 너무 심하. 닥쳐래야. 닭을 치래요. 뭐야? 귀여워. 감정 표현. 로드오그네 스킨 그리고 승리 포즈 대사 하이라이트 연출이 나왔네요. 하이라이트 연출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. 루시는 없네. 루시 없고 손이 포즈도 없고 대사는 대사는 모두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그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대사는 하나씩 모든 영웅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당연하지. 이건 없네.
아 이거는 얻지 못해 슬프다. 못 얻었던 겁니다. 못 얻었던 겁니다. 올림픽 때 리퍼는 아 리퍼는 딴 거 없네요. 리퍼 없어요. 리퍼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. 맥크리도 축제 분위기인데 맥크리도 없습니다. 맥크리도 없어요. 메르시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없겠죠? 두알 드시고 참으로 멋진 광경입니다. 오. 대사는 다 있어? 어? 하이라이트! 오오 아, 붓 그리는 거야. 붓으로 글씨를 마녀 스킨하고는 약간 안 맞다. 스킬을 딴 거 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군청 에다 호박. 호박이 엄청 이쁘죠 스킨. 호박이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도 넘사벽이야 마녀가.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. 시종놈들아 일을 해라. 메인 스킨 나왔었는데 또 나왔죠? 중국 캐릭터다 보니까 또 나왔어요. 심지어 두 개 나왔습니다. 물론 똑같은 거예요. 색깔만 약간 바뀐 거긴 하죠?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. 색깔하고 무늬가 살짝 바뀌었어요. 딱 처음에 봤던 공개됐던 스킨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느낌이네. 약간 뭔가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아닌가? 하여튼 두 개가 나왔네요.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. 무기를 볼까? 아, 아 전설 스킨이라고 하기에는 의외로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. 머리 모양하고 이런 거 빼고는 아 옷이 좀 옷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옷 문양이 약간 밑에 원래 옷이 이렇게 돼 있나? 예, 중국 저런 옷 자체가 다리가 저렇게 나팔 바지 같이 돼 있나? 아 리본은 귀엽네. 아, 리본은 귀엽네. 어 이건 무기 색깔이 이건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. 딴 건 모르겠네요. 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. 이거 두 개 다 인성질하는데 쓴 인성질할 때 쓸 수 있는 거 하나 더 생겼네요. 이제 패치되면서 감정 표현도 4개 낄 수 있고 또 뭐 대사 같은 것도 4개를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성질할 때 두 개 같이 끼고 다니면 되겠다. 이것도 끼면 되겠다. 킥킥하고 운수 대통. 아 이게 처음에 설명할 때 나왔던 아 이런 거였구나. 난 그건 줄 알았어요. 카드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봉투였었네. 꽁시 파타이. 뭔지 몰라요. 부자 되세요라네요. 딴 거는 없고 메이 그래도 전 지금 크리스마스 때 전설 스킨이 이미 하나 나왔는데도 또 나왔다는 건 꽤나 잘 나와 많이 나왔네. 닭. 어? 아 이거 영웅 맞나요? 영웅 아닌데? 전설 스킨인데요? 보세요. 이거 가니메데스가 닭으로 바뀌었는데? 엄청 귀여운데? 이건 그냥 색깔만 바뀐 느낌. 가니메데스가 근데 닭으로 바뀌었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영웅 스킨들은 대부분 색깔만 바뀌는 느낌인데 아 묘비석 이건 색깔만 바뀌는 까마귀로 바뀌구나. 근데 닭 색깔만 바뀌는 느낌인데 이건 완전 닭으로 바꿔버렸어. 꼬리하고 완전 마음에 드는데. 그래서 전 블리즈컨이 있기 때문에 블리즈컨을 끼도록 하겠습니다. 블리즈컨은 이게 넘사벽이에요. 색감하고 질감이 넘사벽이에요. 폭죽 귀엽네. 뭔 놈이죠? 그냥 흥얼거리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네요. 뭐야 저거 모르겠네요. 딴 건 없고 솔저 없나? 응? 솔저
대장님이라고 불러. 대장님이라고 불러. 닭이 울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. 와, 대사 좋다. 와, 대사 좋아. 딴 거 없네. 아, 우리 병장님 좀 챙겨줘라. 아, 병장님 왜 이렇게 안 챙겨줘. 손보라 승리 포즈입니다. 정정당당한 승 너무 쉽게 감탄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쉽게 감탄하는 거 아니야? 정정 잘하는 거 같은데? 너무 쉽게 감탄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쉽게 감탄하는 거 아니야? 잘하는 거 같은데? 미쳤나봐요.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시메트라. 아, 시메트라 왜 이렇게 없지? 스킨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 건데. 치파오 영웅 스킨. 딴 거 없고, 딴 거 없고. 아, 야, 대사 말해줘. 운수 대통하세요. 운수 대통하세요. 스프레이 볼 필요 없고, 하이라이트 연출 없고. 아나, 아나 스킨 엄청 잘 나왔던데. 탈 한국형 스킨. 와, 황금 무기하고 조합 나름 괜찮은데. 하회탈 쓰고. 오, 괜찮더라고요. 오, 무늬 괜찮은데. 무늬가 괜찮은데. 이 연꽃 무늬 같은 거. 오, 무늬 괜찮은데. 원래는 디바만 나올 줄 알았잖아요. 디바만 한국형 스킨이라서. 이게 아나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. 이집트인인데 스킨 자체를 한국형 스킨을 아나에다가 입혀서는 아나를 너무 잘하는 게 나아서 그런가. 우리 또 에이펙스 때 우리 샤샨도 잘하는데. 한겨울의 달처럼 갈 곳을 잃었구나. 우리 류지영 선수도 엄청 잘하지만 칩샤샨도 잘합니다. 둘 다 잘하는 선수인데. 나 왜 아나로 냈죠? 왜 아나로 냈지? 모르겠네요. 왜 아나로 냈는지는. 그냥 아나가 원래 가면 쓰고 다니니까 가면을 끼우려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아나로 냈지 한국 스킨을? 원래 각 나라에 맞는 느낌으로 대부분 하잖아요. 물론 로드호그나 이런 거는 아니긴 하다. 그냥 생긴 게 비슷해서 한국에 나왔죠. 중국 서유기가 중국 거 맞나? 하여튼 서유기의 그 캐릭터들하고 그 모양이 비슷해서 한 거긴 한데 모르겠네요. 여튼 나왔으니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? 딴 거는 위도 대사를 신경 좀 써줄게. 신경 좀 써줄게. 딴 거는 없네. 윈턴. 어? 아, 윈슨 오공. 윈슨 전설 스킨 연속 두 번이 나왔네요. 예티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. 근데 이거 전설 스킨 맞나? 아, 예티랑 비슷하게 생겼어. 아,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전설 스킨이. 아, 이게 전설 스킨 기준 약간 좀 애매해. 전설 스킨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. 얼굴에 그냥 무시만 칠한 것 같아. 손오공 같은데. 뚱뚱한 손오공. 좀 많이 뚱뚱한 손오고. 대사 완전 끝내주는군요. 완전 끝내주는군요. 딴 거는 없고요. 자리아. 자리아는 전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. 그래서 없을 것 같아. 크리스마스 때 두 개나 줬으니까. 정크렛. 오, 스킨. 오, 마음에 안 들어. 영웅 스킨이라 그런가? 오, 이건 괜찮은데요? 무기는 나름 괜찮은데? 무기는 원래 다른 것도 그런가요? 오, 아니야. 색감이 달라. 무기는 나름 괜찮네요. 황금 끼니까. 어? 시프트도 바뀌었었나? 황금 끼면. 원래 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시프트. 이거 손잡이. 손잡이는 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바뀌었었나? 원래? 아, 바뀌는 부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내가 몰랐었던 건가? 티가 안 난단 말이야. 그리고 이거 황금옥이 껴도 황금으로 안 바뀌어요, 시프트. 아니, 스킬을 바꿔주려면 다 바꿔주든지. 황금무기를 껴도 시프트는 안 바뀌어, 황금으로. 덧도 그렇고. 이게 상대한테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황금으로 안 바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황금이면 말 그대로 시야 조금 이게 인식을 하게 늦게 만들 수 있잖아요. 아니면 너무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적한테 보이는 이런 것들은 황금으로 안 바꾼 것 같습니다.
적이 피하거나 아니면 적이 목표하는데 뭔가 불이익이 오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을 안 바꾼 것 같아.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타이어 바뀌었으면 뭐 그렇겠죠.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뭐. 불발탄. 아 귀엽다. 내게 먹기 오다 있죠? 느긋하게 하고 이거랑 가술이랑 세 개만 끼고 다니죠? 저 세 개 끼고 다니면 되겠다. 엉 오 잘 나왔는데? 승리 포즈. 오 딴 건 없나? 음성 대사. 응? 중국어. 중국어 아닌가? 왜 정크레한테 중국어 왜 정크레드한테 중국어 시키냐고. 호주인인데 호주인이야. 호주 소속이야. 하여튼 호주에서 로더가 활동하던데 왜 중국어 시키는 거야. 3장. 아 근데 무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어 한자는 그래 약간 뭔가 feel 있네요. 어 뭔가 feel 있긴 한데 호두까기가 너무 넘사벽으로 잘 나와서 그런가? 아 뭔가 저절 스킨인데도 이펙트가 안 나. 어 그래도 엄청 퀄리티가 있긴 해요. 퀄리티 잘 나오긴 했어. 이것도 사야겠다. 이것도 사고 감정 표현 없나요? 승리 포즈 없고 엄청 돼서. 수탁은 제각기 자기 우리에서 오는 법이요. 그리고 토르비안. 토르비안 없나? 어? 어? 깃털로 당 너무 뜨거운가? 너무 뜨거운가? 없어요. 오 트레이서 영웅 스킨 로즈. 오 색감은 괜찮은데요? 이게 이거하고 비슷했나? 이거 스포티. 아 근데 스포티도 그렇게 완전 올블랙 느낌은 아닌데. 오 로즈 괜찮은데요? 아 이건 봐봐. 오 이거 스포티는 유광이네. 이거 다른 그냥 기본들은 유광인데 이거 무광인가? 약간 무광 느낌인데. 근데 이거 완전 무광 느낌이에요. 완전 무광이야. 봐봐 무광이죠? 기본 스킨하고 이런 것도 유광 같은데? 약간 아 이 무광 같기도 하고. 이건 유광이죠? 지금 반짝 그 반사가 되죠? 스포티 이건 완전 유광이고 보세요. 움직이면 이게 뒤에가 막 비치잖아요. 유광. 오 무광. 블랙 무광. 아 블랙 무광 좋은데? 제가 또 휴대폰 블랙 무광 아닙니까? 아이폰 블랙 무광. 무광이 좋아요. 무광이 간지나지. 유광은 너무 티나는 간지남이고 무광은 그 숨겨진 간지남. 새로운 영웅 불꽃놀이 할 사람? 불꽃놀이 할 사람? 귀엽다. 예. 아, 왜 이렇게 사야 될 게 많냐. 그냥 나중에 한번 질러야겠네 이거. 없어. 목표물 제가 평화를 지키겠습니다. 없어. 얘들 없죠? 없어 한조. 난 최고다. 달도 차면 기운은. 어, 그렇지. 없네요. 나중에 상자 50개 깔 거예요. 51개 까서 바로 해야겠네요. 아, 까봐야겠어.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할 때 상자 50개 질러가지고 51개 상자 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논쟁이었고요. 이번 이벤트도 스킨 나름 꽤 많이 나왔어요. 꽤 많이 나온 것 같고 뭐 모두 원하시는 거 뽑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벤트 기간은 2월 13일까지인가요? 네, 2월 13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? 그렇죠. 2월 14일 예정이라네요. 2월 14일까지인 것 같네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기가 원하는 스킬 뽑으시고 못 뽑으신다면 상자를 지르세요. 뽑고 싶으시다면 상자를 지르시면 됩니다. 한정판이기 때문에 2월 14일까지 얻지 못하면 다음에는 얻지
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자신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는징이었고요.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